짜자잔, 짜자잔. 박스가 그냥 끝내주죠. 이 포스는 누구도 인정해야 될 이 남성다움. 야, 이건 더티에리의 첫 장면을 꼭 봐야 됩니다. World most powerful, beautiful gun I have. 여섯 발이나 쏠 수 있다. Six bullet in here, you die. 뭐 이렇게 막 영어로 멋지게. 누굽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파워풀하게 그 얇은 실눈을 뜨고 너 임마 좆대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막 이런 느낌. 그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번 붙여볼까요? 영상으로. 자 보십시오. 44 마그넘 4인치 경찰용 권총하고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고속도로 순찰대용. 아무 차이 없어요. 똑같은데 그림만 달라요. 그림만. 오 닌겔 맞았어요. 아픕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예, 이렇게 있고 자, 이 속에는 무시무시한 총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공개할 수 있는 만큼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처참하다, 처참해. 자, 자, 실제 조립을 한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이게 조립되는 부품들 몇 개만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거 조립식의 박스도 저거 갖고 있는데 이거 중고로 한 3만원, 4만원 정도? 지금 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옛날 거니까 저 매뉴얼도 옛날 거 매뉴얼도 여기 좀 넣어놨네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오래되면 이 탄피가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런 게 있고 부품들 호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피스톤 호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여기 보면 그렇죠. 피스톤이 이렇게 총 이제 실린더 베르타처럼 네 베르타처럼 총손 그러니까 총 손잡이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호수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작되는데 특히나 이 녀석은 바렐이 메탈 바렐 같은 게 안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냥 에어 누수 뭐 이런 누유 이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렐은 탄피 여기 끝에 여기 피스톨 사이에 이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아카데미 신형하고 또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쭉쭉쭉쭉 뭐 조립 보면 뭐 별거 없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총열인데 총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알루미늄 바렐 뭐 이딴 거 없어요. 없고 단점이라면 옛날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런 부품들이 이런 핀에 이렇게 툭툭 걸리는 형식으로 구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 푹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좀 핀 쪽이 좀 약하고 아마 이 부품이 아마 깨질 겁니다. 나중에 이 부품 잘 깨지고 여기 걸리는 거의 여기 꼬리 부분 여기도 약해 보이죠? 이런 것들 단 이제 회전 갈퀴라고 돼 있는데 장전할 때 이제 피스톨 위로 착 올려주는 거죠. 뒤로 이제 당길 때 위로 착 올라가면서 피스톨이 돌아가는 느낌인데 뭐 구조나 이런 건 무척 잘 만들어 놨어요. 옛날 거 치고는 이렇게 작동성이 괜찮은 거는 없는데 아마 이것도 카피가 아닐까 싶은데 아카데미에서 순수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아, 요즘 아카데미는 모르겠는데 예. 자 고속도로 순찰대용 두 개나 있었네요. 두 개 그리고 뭡니까 이거 저 예. 고속도로 순찰대용이고 경찰용. 아, 옛날 베레타 조립식 매뉴얼도 있네요. 우지 조립식 아카데미 M16 조립식이 매뉴얼이 아직까지 있네. 어설트 라이플인데 아젤트 라이플이라고 적어놨네. 어설트인데 아젤트 라이플 고무밴드로 이렇게 본드질해서 고정하는 M16도 있는데 제가 이거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좀 수리를 하고 리뷰를 꼭 땡겨 볼게요. 이거 리뷰 진짜 아무도 안 하던데 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째 이러고 있네. 자, 일단 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일단 총을 꺼내놓고 다음 박스 경찰용 권총이었고 고속도로 순찰 때문입니다.
이야. 이게 롱 버전도 제가 갖고 있었네요. 롱 버전. 기가 막힙니다. 죽는다 죽어. 와. 야, 멋지다. 좋죠. 자, 이게 아, 그 전에 이거 봅시다. 이거 뭔지. 이거 옛날 더미탄인데 옛날 진짜 옛날 아카데미 거기에 들어있던 더미탄이에요. 이것도 리뷰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던 거치대도 있죠. 아, 탄들 여기 있다. 이게 옛날 구형에는 이 색깔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후 망하기 직전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어요. 탄 색깔이 완전 다르죠. 일단 이렇게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 DDR 발판 고정용 스티커가 들어있네. 네, 필요없고 봅시다. 뭐라 적어놨나 보자. 이거 옛날에 장식용으로 나왔던 겁니다. 아카데미 플라스틱 모델 코퍼레이션. 연도가 적혀있나요 혹시? 연도! 아, 이거 거의 70년대인데 이거. 이거 거의 70년대 때 물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 전에 샀던 건데 이거 조립하면 총 거치대가 되거든요. 아, 역사적인 건데 이 총도 있긴 한데 이 탄이 들어가는 네, 아주 시총하고 똑같은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예, 참 말로 하기가 힘드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 일단 박스에 이 박스의 포스만큼이나 실제 총도 겁나 예쁩니다. 자, 겁나 예쁩니다. 자, 이 롱 버전 미칩니다. 이거 이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썼던 그 그대로일걸요 아마. 고장 났어요. 야, 이거 근데 솔직히 마루이코 M44 마그넘이죠. 스미스 웨슨 44. 아, M60이었나? 스미스 웨슨 M60. 하여튼 뭐 예, 그거 마루이코 그 녀석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구경이 더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포스는 사람을 잡는 겁니다. 야,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 총알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이 총이 나오다가 단종이 됐어요. 긴 거. 그래서 이 남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원래 긴 게 있었어요. 분명히. 경찰용이죠. 이거 그립 이렇게 된 거. 그립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살색 플라스틱. 그러니까 컬러 파트로 회색을 적용하기 전에 이 색깔이었어요. 저도 이 색으로 된 거 긴 거 말고 짧은 걸 여러 개 샀었는데 긴 거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안 나간다고 이거 성능 완전 쓰레기라고 사람들한테 유명했습니다. 그냥 리볼버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도 아카데미에서 이 녀석 아카데미 지금도 나오잖아요, 리볼버. 얘도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뭐 아이고. 얘는 에어 누출 잡고 발을 넣고 호법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 스프링 진짜 센 거 들어 있거든요. 근데 안 나가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세요. 와, 기가 막히다. 진짜 멋지다. 근데 이제 안 나간다는 게 이 바렐이 이만큼 길인데 여기서 통 쌌는데 여기서 직선으로 끝까지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나가다 여기 맞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떨어지지. 지금 실제로 한번 쏴볼 겁니다. 저 총알 있나? 비비탄 있으면 쏴볼 건데. 네, 이거 쏘는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렸었으니까 그냥 뭐 총알 날아가는 소리만 좀 들어주십시오. 자, 그냥 보는 겁니다. 예. 얘는 그냥 보는 정도. 예. 아, 작동 안 돼요.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예, 총알 나가긴 나가지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예. 예, 그리고 오시면 되고. 예. 아, 일단 이 긴 포스는 정말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꿈이 야무졌던 거죠. 에어건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제대로 이제 비비탄이 나가게 비비가 나가게 구현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꾸준히 이거 이제 리볼버에 푹 빠져가지고 리볼버만 만드는 회사가 있었죠.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 다나카라는 회사. 그리고 고쿠사이라는 회사에서도 이거 호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좀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당시 획기적인 뭐 그런 총을 한번 만들긴 했었는데 뭐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마루신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죠. 자, 이제 겨우 앉아봅니다. 자, 뭐 비교할 건 없어요. 똑같고 완전히 똑같고 그림만 달라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이거 뭐 고속도로 손짤 때 뭐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것 때문에 뭐 저기 뭐 뭡니까 저거 그 총집
아우 슬링이 아니고 총집. 하여튼 뭐 예 거기 그 총집에서 나올 때 이게 걸리적거림 좀 덜한가 뭐 그런가 뭐 그런 내용인지 몰라도 이게 실제 적용되는 게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뭐 고속도로 주차할 때요 뭐 그냥 M44 마그넘입니다. 똑같아요 스미스에선. 자 그래서 좀 이게 좀 안 예쁘니까 뒤로 가고 얘로 갑시다. 작동은 얘가 잘 되니까 나중에 쏠 때 이걸로 쏠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길게 가봅시다. 예. 자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제 탄이 이게 굵고 큰 이 그리고 몇 발 안 들어가면서 또 피스톨이 돌아가는 이런 형식의 총은 뭐랄까 진짜 뭐 좀 비유하긴 그렇지만 뭐 불알 뭐 잡대기 예. 예? 예? 볼이고 얘는 뭐라고 해야 스틱이 아니고 콕이라 그러나 뭐 아무튼 예 아무튼 예 뭐 봉이라고 하죠. 아무튼 좀 남성다움의 상징이죠. 뭐 남녀 관계 아니 그건 아닌가. 하여튼 뭐 하룻밤 6연발은 가능해야지 하면서 그런 헛소리가 좀 돌아다닙니다. 미친 소리 사람 죽는 겁니다 그거. 아 예 참고로 저는 4번 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이 19금 달아야 되겠네요. 안 되겠다. 자 아무튼 예 저 남성다움의 상징 예, 굉장합니다. 죽입니다 죽여. 네, 뭐 모양 예쁘고 예, 실제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가 여기 적용이 돼 있어서 그리고 드라이버 좀 작은 것도 필요했어서 처음에 이거 샀을 때 드라이버 이런 거 뭐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가지고 뭐 여기저기 빌려서 조립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걸 처음 조립했던 게 초등학교 보자 2학년 때 베르타고 나왔으니까 초등학교 이게 한 2년 뒤 정도 나왔나? 뭐 하여튼 3학년 4학년 그때쯤 나왔을 거예요. 나름 충격이었죠. 아 리볼버가 나온다. 탄피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또 실총은 이게 밀어서 여기 뽑는 방식인데 얘는 당겨야 돼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얘는. 재밌어요. 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원래 얘가 여기 들어 있어. 여기에서 튀어나와야 되고 이걸 밀어서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설계상 뭐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그랬다. 자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탄이 요즘 꽤 들어있네요. 옛날 거 들어있는 건 옛날인가? 예, 이게 옛날 게 들어있네요. 옛날 게 이게 금색이 이렇거든요. 금색 이게 요즘 거네요. 아마 얘가 작동이 잘 돼. 모르겠다. 뭐가 뭔지. 이 녀석 컨디션이 이 고무가 꽂히고 플라스틱 링이 들어가는 형식인데 여기 탄피에 이게 좀 조금 이거의 상태에 따라서 탄이 나가고 안 나가고 차이가 너무 많이 이제 나요. 이게 한 발 한 발 넣을 때마다 걸리고 안 걸리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 성능에는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그리 보면 되고. 아 오늘 리볼버 특집이네요. 아주 그냥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렐 일단 없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탄피에 그냥 이게 바렐이에요. 이게 고무 바킹. 예, 옛날에는 호법 링이랑 호법 고무를 안 부르고 호법 따위도 없었죠. 자 고무 바킹 여기 있고 이제 여기서 이까지 2.5cm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가 바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어가 뽕 나가서 이를 밀어줄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기가 피식 그러니까 한번 푹 하는 그 힘으로 날아가는 건데 덕분에 여기에 스프링은 제가 늘려도 보고 생쇼를 다 했지만 아무리 해도 성능은 안 늘어나요. 여기 원래 들어있던 스프링도 굉장히 두꺼운 게 들어있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자 그리고 이거 아카데미 거를 살짝 가져와서 아 얘가 아카데미 거지. 아카데미 것과 자 신형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짧은 버전인데 이건 리뷰를 제가 따로는 안 했는데 오늘 그냥 봅시다. 자 이거는 밀어서 열죠. 네, 맞아요. 여기에 볼록한 거 여기 들어있고 이게 실총 맞거든요. 이렇게 열고 다 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점을 좀 보완했는데 그래도 뭐 얘가 끝에 부서지긴 부서지더라고요. 오래되면 자, 나와봐라. 자 이거 보면 잘 보이나요? 초점 잘 못 잡네. 아이폰 왜 그러니 너.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오링이 있고 이제 플라스틱 링으로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전에 거는 이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자 보면 보이나? 좀 어둡네요. 자 보면 여기 보면 고무가 있고 링이 하나 더 끼워서 한 3중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보면 고무밖에 없죠. 비교가 좀 됩니까? 네. 그래서
산이 걸리는 걸 따지면 얘가 좀 더 잘 걸려요. 이상하게 얘가 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전 영상 보면 옛날 거 이거 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막 이거 막 갖고 싶다 막 그러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오래전에 샀네 저것도. 아무튼 예. 아, 이 녀석 예. 신형은 이렇고, 그리고 플라스틱의 질감도 많이 틀리죠. 약간 좀 얘는 그냥 생살색인데 약간 보면 얘 또 펄이 약간 들어가긴 했어요. 약간 은색 가루 같은 게 살짝 들어갔는데, 옛날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커멀 정도로 펄을 많이 집어넣어서, 보이십니까? 이제 펄이 이제 은색 가루 같은 게 좀 색깔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펄이 약간 들어 있고. 얘 왜 기름 묻었냐? 이제 그나마 요즘 탄 뭐 맨 마지막 최후 버전은 좀 밝은 색인데, 나름 펄이 얘도 좀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리고 뭐 메달 이런 거 박혀 있어서 너무 예뻤죠. 그때는 뭐 각인 문제 있던 거 없었으니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인 때문에 라이선스를 따야 되죠. 스미스 웨슨 라이선스를 했다는 이런 거 있고, 얘도 되어 있어요. 스미스 웨슨 박혀 있죠. 글자 잘 안 보이나? 네, 여기 보이고. 자, 그 안전 장치는 똑같이. 예, 이건 필리핀에서 생산이기 때문에. 자, 예, 잠시 끊어져서 다시 연결합니다. 네,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못 당기게 하는 게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여기 있죠. Safe Fail 적혀 있죠. 아, Safe Fire죠. Fail이래. Fail Safe. 아, RC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안전장치로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이 녀석도. 자, 왜 이러냐. 여기에 이제 아래 위로 돼 있네요. 얘는 이렇게 안 되고 좀 더 느슨하네요. 약간 좀 뒤로 당겨지다 걸리는 그런 맛이 있네요. 자, 플라스틱을 보더라도 얘는 약간 카본 가루 같은 게 섞여 있는 좀 튼튼한 걸로 돼 있으면, 얘는 예전 그냥 번들번들 거리는 ABS 소재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사출한 데 있어서 좀 후진 듯한 그런 느낌 보이죠. 이런 거 보면 조금 어설픈 질이 좀 떨어집니다. 약간 옛날 거라서 확실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런너 자른 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은, 이제 무광택이 약간 살아있고 요즘 만든 게 확실히 기술이 좀 좋긴 좋아요. 그러나 이거랑 똑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개선된 녀석으로 이거랑 똑같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좀 얘는 좀 그립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저 일단 그립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색깔은 뭐 훌륭하게 뽑았는데. 자,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 바릴이 들어있죠. 알루미늄 바릴이 들어있고,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이거 보면 이게 공기 누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돼 있어요. 보면 돌아가면서 자리를 잡죠. 이거 훌륭합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뭐 신경 쓸 그런 것도 없죠. 여기를 통과 직선으로 여기 벽에 안 대고 통과하는 자체가 대단한 거니까. 아, 그래도 뭐 둘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원리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파워가 둘 다 똥입니다. 그냥 쉬레기.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쌓아보고 정리를 해볼까요? 아, 그리고 가스건도 이 녀석도 있는 김에 한번 가스건하고 비교해 봅시다. 네. 뭐 비교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뭐 옆에 있는 김에 한번 살펴봅시다. 되게 무겁고 역시나 네, 쇠로. 얘는 플라스틱인데 얘가 쇠로 돼 있어서 무게감 좀 있네요. 작동성도 확실히 낮고 그냥 확실히 비싼 게 좋긴 좋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안 당겨지지? 아닙니다. 왜 작동이 안 돼? 아, 이제 되네. 아이고. 예. 이 가스건은 더블 액션이 된다는 거죠. 얘는 에어코킹 방식이니까 더블 액션 안 됩니다. 당연히 더블 액션이 안 되겠죠. 얘는 이게 되네요. 이거에 이제 이 뭐랍니까? 해머에 이거 올려 주는 게 여기 달려 있었는데, 얘는 방아쇠에 이게 같이 연동이 되게 되어 있네요. 좀 구조상 좋아졌습니다. 얘는 안 되거든요. 해머를 올릴 때 피스톨이 돌아가게
바뀌어 있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네요. 뭐 대단할 건 없고 얘는 싱글 액션이 더블 액션까지 돼버리니까 뭐 같이 뭐 되는 거네. 해머도 뭐 나름 좀 짧게 해놔야죠.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원래까지 길어야 되는데 이제 리볼버의 거의 리볼버 에어소프트건의 최고의 난제죠. 이거 해머 길이를 재현을 하면 여기를 건드리고 분명히 여기 호수가 연결되고 여기 밀어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손댈 수가 없으니까 짧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난제가 아니고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문제. 못 풀 문제죠. 리볼버의 한계입니다. 해머 이거 파이링 핀을 재현을 하냐 마냐 뭐 이 정도도 훌륭한 거죠. 원래 없어요 없어. 얘 못 가요? 없지 당연히. 저 형태는 실총하고 똑같은데 원래 이게 해머 오리 주둥이 같이 생긴 게 딱 예쁜 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자, 제가 모형 리볼버 있다 그랬죠. 이게 실총의 그 해머입니다. 이건 재현이 돼 있어요. 아, 이 총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넘어갈게요. 좀 전에 그게 실총과 완벽한 구조를 그냥 그대로 금속을 깎아서 만들면 실총이 돼버리는 그런 총을 아카데미가 만들었었어요. 네. 못 보여드린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네, 자 가봅시다. 비비탄 넣고 한번 쏴볼게요. 비비 어딨니? 총알이 없어. 베레타에서 가져온 총알입니다. 한번 넣어보고 쏴봅시다. 방 역망이 되겠네. 자, 탄을 깔끔히 넣어보고 잘 나갈까요 얘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오늘 격발은 18발만 해보겠습니다. 6, 3, 18 숫자 끝내주네요. 18. 네. 자. 기가 막힌 외관. 아 이게 솔직히 지금 내구성 때문에 지금 발매하면 아마 작살 날 겁니다. 요즘 애들 갖고 놀듯이 놀면 얘는 솔직히 이 총 사가지고 마음껏 논다 쳤을 때 3일에서 일주일 가면 깨졌어요 이 총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격발을 100번도 안 했을걸요 아마. 지금까지 보관되는 거 보면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4자로 있었는데 지금 1자로 깨지고 한자로 원래 깨져 있었고 이 녀석은 원래 깨져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네, 지금 두 자루가 남아 있는데 뭐 장식용이죠. 장식용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한번 공총으로 한번 쏴보고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한 발 한 발 넣을 때 정말 정성 들여서 이게 너무 끼면 안 나가요. 그래서 꾹 밀어주고 이 녀석마다 이제 맞춰줘야 돼 이걸. 그래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살살살살. 아 이거 안 나가겠다 정말. 그래가지고 이 녀석 마다마다에 그러니까 얘 고무버킹 호버링에 이게 파워가 다 틀려서 얘는 껴있거든요. 더 밀어주고 뭐 이렇게 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좀 총에 잘 맞춰줘야지 총알이 나가요. 정성을 들여서 넣어야 총알이 나갑니다. 자 조금 더 들어서 책상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박스 네. 그냥 쏩니다. 네. 가까이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냥. 자 일단 아카데미 거 먼저 아니지. 자 원래 오리지널 거 쏴봅시다. 오 훌륭하네요. 잘 나가네. 괜찮죠? 좀 약하네. 그냥 약합니다. 작동 잘 되는데? 근데 내구성이 너무 약했었어요. 몇 발 넘었는지 기억이 안 나. 5발? 자 마지막? 이제 없네요. 6발 다 쐈고 이건 또 몇 발을 더 쐈어요. 이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 김철용 이제 고속도로 순찰 때문 갑니다. 약하네요 좀.
되게 약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간다고 볼 수 있죠. 또르르 흘러내리는 정도는 아니니까. 이봐 이봐, 이건 이상하다. 한 발 안 나갔죠. 이제 끝났네요. 안 나간고 걸려있는 애들이 가끔 생겨요. 이거는 진짜 이 녀석에 맞춰서 잘 이렇게 넣어줘서 다시 쏴야지. 안 나가. 안 돌았네. 자, 여기서 여기로 가나? 반대로 돌아가네? 잘못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 자, 안 나가. 오! 나왔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되게 많았어요. 탄을 넣을 때 그냥 균일하게 넣으면 이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처음 나왔을 때 겁나 욕먹었죠. 특히나 이 총은 안 나가니까 아예 이 정도인데 이 발열을 일자로 이렇게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나오자마자 거의 욕만 먹다가 얘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아있는데 솔직히 야, 진짜 이게 똑바로 작동이 됐으면 옛날에 모를 일입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예. 오늘 옛날 얘기 좀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대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신형. 자, 이 녀석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자, 여기서 새는 것도 막아주고 여기 내부 구조도 엄청 튼튼하게 바뀌었어요. 고장이 비교적 뭐 물론 고장은 나겠지만 비교적 적게 난. 그리고 플라스틱 강도도 좋아지고 고무 쪽에 뭐 정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훌륭하죠. 알루미늄 발열까지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긴 게 아니고 짧은 겁니다. 얘도 잘 나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나가. 안 나가. 오, 세네요. 좀 세다.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있죠. 좀 전에 첫 발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 이게지. 이러니까 욕을 먹지 얘가. 이게 컨디션을 너무 많이 탄다니까요. 안 나가. 이봐. 오. 또 이건 또 세게 나가네. 두 발 엄청 잘 나갔어요. 좀 셉니다. 오, 세 번째까지 괜찮네. 막발 없나? 다 나갔네. 이걸 이런 걸 게임용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장식용이면서 그냥 총알이 리볼버가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너무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털어냈습니다. 자, 오늘 리볼버 특집. 아. 가스건까지 데려왔는데 가스건 쏘는 거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다른 여기서 가스건 쏴버리면 얘들이 거의 뭐 무덤 관뚜껑으로 이미 들어갔지만은 거의 뭐 땅속 깊이 들어가 버리지 않을까 싶어서 얘는 안 쏘겠습니다. 예, 가스건은. 예. 이만큼 합시다. 예. 리볼버 좋아요. 예, 좋아요. 장식용으로. 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예. 구독, 추천,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한 번씩만 도와주십시오. 예. 순위 좀 올려야죠, 저도. 예. 자, 건강하십시오.